오각본을 자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하셔서 반을 접으시고요. 반을 접으신 다음에 한쪽만 삼각으로 올렸습니다. 펼치신 다음에 반대쪽으로 크로스 되게 접었습니다. 접어주신 다음에 이 교차점하고 이 끝에 꼭지점하고 만나게끔 접어주세요. 만나게 접어주신 다음에 요 면을 중심으로 반을 젖혀줍니다. 반을 젖혀주시고요. 요 선에 맞추어서 반대쪽 선을 접어줍니다. 요 상태로 뒤로 반을 접습니다.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선을 따라서 잘라주시면 오각 모양의 종이 자르기가 완성입니다. 오각 모양 자르기였습니다. 오각 모양으로 접을 때 많이 쓰이더라고요. 오각 접기를 올려봤습니다.